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카카오가 종가 기준으로 연일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는데요.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지난 4월에 액면 분할 당일에 급등하면서 나왔던 고점을 넘어서는 사상 최고가가 나왔습니다. 종가상 13만 3,500원 마감인데요. 카카오의 이 같은 주가 랠리 근거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예, 그동안 카카오 갖고 있었던 분들이 카카오가 좋은 재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주가가 상대적으로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많이 답답해하셨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그 모멘텀이 어제 이제 카카오 손보에 대한 예비 허가 신청이 났다. 아, 이제 이 부분이죠. 우리가 이제 그 보험회사를 갖고 있다라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상당히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보험료를 매달 납부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기업 입장에서 보면 보험료가 따박따박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보험료들이 이제 기업에 있어서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죠. 따라서 삼성 같은 경우도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이 삼성이 어려울 때 그런 역할을 했었고 워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도 현재 지금 보험회사를 갖고 있으면서 이게 다양하게 활용하지 않습니까?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이제 보험회사에 대한 포문을 열므로써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자아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그동안 기간 조정을 많이 겪었었죠. 옆으로 횡보 한 12만 원대 횡보를 오랫동안 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적 반등 구간과 맞물리면서 카카오 손보에 따른 모멘텀으로 인해서 카카오가 어제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카카오페이의 디지털 손해보험사 카카오 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의 예비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 어제장에 영향을 줬는데요. 연내 출범하게 됩니다. 빅테크의 첫 보험 진출로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카카오가 금융시장의 판을 뒤흔들까요? 일단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생보보다 손보를 먼저 했다라는 것은 일단 생보 같은 경우는 그 다양한 그러한 어떤 데이터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손해사정인이라는 분이 손해계리사분들이 우리가 이제 생명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생보는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손보는 주로 이제 시작하는 게 자동차 보험부터 아마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장 간단하고요. 물론 이제 그 다음에 화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뭐 자동차 보험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런 것들은 이제 저도 자동차 보험 이번에 어플로 가입을 했는데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어플로 가입하기가 좀 어렵죠. 뭐 여러 가지 뭐 소득이라든지 뭐 질병 문제가 어렵겠습니다만 손보는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진출했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처음에 과거 이제 그 새로운 손보사들이 들어왔을 때 문제가 서비스 문제죠. 결국 사고가 났을 때 긴급출동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입은 간단합니다. 이게 은행과 보험회사는 다릅니다. 은행 같은 경우는 저도 카카오뱅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단순하게 이제 계좌이체라든지 뭐 적금 가입이라든지 펀드 가입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그걸로 끝이 나지만 이거는 손보 같은 경우는 그 가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손보에 내가 혜택을 받을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사람이 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인력풀을 만드는 데까지는 카카오 손보가 과연 얼마만큼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약간 좀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이렇게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손해보험 내 자동차 보험의 그 진입 어떤 장벽이 존재하는군요. 서비스망 구축이 중요하고요. 카카오가 어떤 형태로 진행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1,400억 원의 투자를 추가로 유치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뭐 대규모 투자를 했다고 하고요. 카카오 모빌리티의 카카오티 같은 경우는 이용자가 300만 명에 육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플랫폼도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던데 그러면 이 카카오 모빌리티에 대한 기업 가치를 평가해야 또 카카오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대략 시장에서 바라볼 때는 뭐 높은 가치를 봅니다. 한 상장하면 한 7조 정도 가지 않겠는가. 티 이용하시죠? 저도 이용합니다. 저 이용하죠. 예, 당연히 지금 뭐 이렇게 뭐 300만 명이라고 한다라면 거의 그 경제활동 인구의 대다수가 카카오티를 이용한다라고 이제 뭐 이해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플랫폼으로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플랫폼의 잠재력이라는 게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도 처음에 단순하게 온라인 어떤 판매 회사에서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뭐 것들을 사업들을 모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티가 갖고 있는 다양한 고객들의 어떤 뭐 이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생활 행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빅데이터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데이터를 갖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가 자율주행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데이터들이 필요하거든요. 고객과의 어떤 뭐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들의 소비 행태라든지 아니면 이동 거리라든지 아니면 차가 막히는 정도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을 다 갖고 있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에 대한 것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잠재적으로 IPO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까지 이제 현재 생각을 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어떻게 보면 T가 지금까지는 비용이었었죠. 우리가 이제 T를 이용할 때 돈을 내고 하라라고 하면 물론 뭐 유료 서비스도 있긴 합니다만 거의 이제 무료 서비스를 이용했으니까 카카오 입장에서는 이 데이터를 이제 무료로 내보내줘야 되니까 비용이었습니다만 이게 이제 IPO를 통해서 그리고 유료화되고 다양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하게 되면 큰 수익원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상장 계획이 있는 거죠?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이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모빌리티가 1,400억 투자 유치를 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쿠팡 같은 경우도 투자 유치 이후에 상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궁극적으로는 상장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업계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플랫폼 주인 이 카카오, 카카오뿐만 아니라 뭐 앞서서 아마존이 그랬지만 네. 많은 기업들을 뭐 인수합병하고 구글도 역시 인수합병하면서 엄청난 그 독점력을 보였거든요. 네.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인수합병을 계속 진행하는데 네이버처럼 글로벌을 목표로 또 여러 인수합병을 진행하고 있다던데 네. 어떤 게 눈에 띄고 있나요?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단 일본을 진출을 해서 미국 쪽으로 이제 나가고 있는 뭐 그리고 남미 쪽으로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카카오는 동남아를 이제 공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카카오톡 같은 경우도 처음에 카카오톡이 이제 국내에 됐을 때 이 네이버의 라인이 만들어졌을 때 카카오톡이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런 쪽에 진출을 모색을 했었거든요. 물론 그게 이제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이번에도 동남아 쪽에 엔터사들을 이제 인수를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시장을 조금 양분할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중국 같은 경우는 워낙 위치식 강하니까. 중국 시장을 진출할 수는 없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 워낙 강하니까 이런 쪽도 진출하기 어렵죠. 하지만 동남아 시장은 누가 아직까지는 미지의 세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K-POP 열풍도 있고요. 네.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동남아에 주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수가 있고요. 아시아 플랫폼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겠다. 물론 플랫폼이라는 게 뚫고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중국의 위치시라는 것들이 우리도 이제 카카오톡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라인이 들어올려다가 못 들어왔던 것처럼 카카오가 갖고 그 다른 나라도 그런 나라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이제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다양한 플랫폼을 가지고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카카오의 방향성 인수 합병 쪽은 동남아를 공략하고 있고 콘텐츠와 엔터 쪽을 공략합니다. 인도네시아의 맥도날드의 BTS 세트가 어제 나왔는데 너무 주문이 몰려서 13곳이 문을 닫을 정도였다고 하고 방탄소년단의 전체 아미 팬의 20%가 인도네시아에 존재한다는 것도 저는 어제 기사를 통해서 처음 또 알게 된 수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카카오 사상 최고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관련주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나은 캐스터입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카카오와 토스가 잇따라 금융계열사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기반의 금융그룹으로 성장하는 것이 일종의 유행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어제 카카오페이는 손해보험의 첫 진출 관문인 예비여가를 획득하면서 카카오가 신고가 경신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러한 카카오 손해보험은 올해 안에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 토스 은행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인터넷 전문은행 본 인가를 받고 이르면 올 9월에 영업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핀테크 기업들이 기존 시장의 변화를 불러오고 있는 만큼 오늘은 그 관련주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림 시큐리티입니다. 드림 시큐리티는 자체적으로 보유한 기술력을 통해서 공공기관, 일반 업체 등 다양한 기관의 유선, 무선 보안 등의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는 대부분 시스템 보안, 정보 유출 방지, 암호 인증 분야에 집중이 되어 있고요. 생체 인증 기술을 개발해서 글로벌 공인 인증을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처럼 핀테크 기업
시장이 확대돼가는 시점에서 수혜주로서 이 보안주들은 부각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무엇보다 이 드림 시큐리티는 기술력을 기반으로 카카오페이에 이어서 카카오뱅크에도 본인 인증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네이버에도 공급을 하면서 양대 포털 보안 솔루션을 꽉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카카오페이 상장도 가시권에 들어온 지금 드림 시큐리티 상승 탄력을 받아갈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라운시큐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암호인증, 가상 키패드 등의 모바일 보안 솔루션과 생체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 그리고 금융결제원과 생체 인증 서비스 파트너를 구축했고요. 다수의 국내 주요 은행과 카카오페이에서 라운시큐어의 생체 인증 솔루션을 도입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 행정안전부가 시행한 모바일 공무원증 시범 사업 수주를 따는 데 이어서 최근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업까지 맡게 되는 등 잇따른 수주 소식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판관비가 증가한 데 따른 수익성 개선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실적 체크하시면서 라운시큐어도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한국전자인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전자인증, 생체인증 등 보안 솔루션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편인증 서비스와 클라우드 전자서명 서비스도 런칭을 했는데요. 이러한 한국전자인증은 올해 1월 토스혁신준비법인의 주식 150만 주를 75억 원에 취득했다는 소식으로 토스 관련주로 묶여있는데요. 최근에 그러면서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 토스 인증서를 도입하는 기관이 지난 연말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두 가지 모멘텀을 안고 한국전자인증 계속해서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안주 확인하셨습니다. 네, 플랫폼주 가운데 카카오 알아보면서 보안주를 확인해봤습니다. 카카오 얘기 좀 더 이어갈게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주요 계열사들의 IPO가 주목됩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뭐 이미 들어와 있지만 네. 더 큰 것들이, 큰 네. 계열사들이 오고 있는데요. 가장 기대되는 자회사는 어디일까요? 또 계열사의 IPO가 카카오의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일단 카카오뱅크라든지 카카오페이라든지 이런 은행단, 이런 쪽들이 현재 지금 가장 관심을 좀 받고 있고요. 대략 한 10조 대 정도 지분 가치를 이제 인정을 받는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온라인 은행을 이제 앞으로 더욱더 이제 우리가 은행이라는 게 자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본력이 있어야 그 자본 대비해서 대출을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처음에 카카오뱅크라든지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 자본력이 약해서 대출 규모가 낮다 보니까 이익을 그렇게 생각보다는 못 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카카오톡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카카오톡에서 이제 계좌 이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비용 문제였거든요. 이런 비용들, 이런 걸 가지고 은행들이 돈이 되진 않습니다. 결국 대출을 내보내줘야 되는데 대출을 내보낼 때는 자기 자본에 이제 묶여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 IPO를 통해서 자기 자본이 확충이 된다라면 더 많은 대출이 나갈 수가 있고 거기서 우리가 예대 마진이라는 게 은행에서 이제 먹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된다라면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조금 중립적이다. 지금 이러한 내용들이 새롭게 지금 어제 같은 경우 LG 에너지 엔솔 같은 경우가 이제 상장을 하겠다라는 예비 신청서를 내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알려졌습니다만 알려진 뉴스였기 때문에 어제 LG화학이 움직이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 카카오페이나 뱅크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미 선반영돼 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해야지 이제 손보 같은 경우가 어제 갑자기 툭 튀어나오니까 주가가 움직였지 이미 이 그 카카오뱅크나 페이 같은 경우는 이미 올 초서부터 다 알려졌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선반영돼 있기 때문에 주가의 새로운 모멘텀으로 자리매김하기에는 다소 조금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냉정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플랫폼주가 다시 또 주목을 받은 이유가 네. 사실 쿠팡의 미국 증시 상장이었고 카카오 그렇죠. 엔터 같은 경우도 미국 증시 상장을 추진한다던데 네. 이때 만약에 카카오 엔터가 우리의 예상보다 좀 높게 기업 가치를 평가받는다면 네. 카카오의 좀 긍정적인 영향은 없을까요? 근데 기업 가치를 높게 평가받는다 하더라도 그 뒤에 이제 움직이는 주가 형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쿠팡 같은 경우도 기업 가치를 높게 받긴 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주가가 이제 많은 투자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실망감을 좀 자아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업 상장할 때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 유지가 되고 있는 기업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카카오와 네이버가 본격적으로 맞붙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네. SM 엔터테인먼트 지분도 서로 좀 경쟁하면서 차지하려는 모습도 보였고요. 뭐 전자상거래, 금융 콘텐츠 다양한 분야에서 또 경쟁을 하고 있는데 시가총액 순위도 경쟁합니다. 앞으로 누가 우위를 보일까요? 한 종목만 골라주시죠. 작년 이맘때 이런 질문을 하셨다면 네이버 쪽에 손을 드신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네. 근데 1년 사이에 확 바뀌었죠. 카카오. 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네.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네이버 같은 경우 광고 수익이 대다수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 광고 수익을 많이 낮춰놓고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수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결국 네이버가 앞설 때, 작년까지 네이버가 앞설 때는 카카오는 그동안 다양한 플랫폼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비용만 나가다 보니까 이익단이 벌써 네이버는 확 올라갔고 카카오는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카카오가 이익이 치고 나가기 시작했고 네이버가 이제 투자를 시작하기로 했죠. 카카오를 보고 따라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미 카카오가 승기를 잡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이버가 보다 글로벌로 적극 진출을 했는데 이제는 네. 카카오도 동남아를 중심으로 진출한다고 하니까 네. 이러한 매력적인 부분들도 이제 좀 더 올라가는 쪽이 카카오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 유튜브 채팅창에 폭풍잇질님은 카카오 보험이 정말 신의 한 수인 것 같다. 네. 안전자산이 꾸준하게 들어오는 것 긍정적으로 또 이 시청자분도 그렇습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소장님도 동의를 해주시네요. 오늘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